자, 그러면 지난 바퀴에 이어서 지금 보시는 바퀴에 이어서 우리 날개 두 이제 복엽이죠. 이두 쌍의 날개에 그 달리는 플랩을 달아줍시다. 플랩은 총네 군데 들어갑니다. 여기 위아래 두 개씩, 위에 두 개씩, 그리고 아래 두 개씩 이렇게 해서 총네 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럼 플랩을 들어갑시다. 좀 다소 지루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반복 작업이 계속 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잠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방송 보시다가 주무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우리 오늘, 왜냐면 대망의 완성을 할 날이기 때문에 주무시면 또 재미없게 녹방으로 보셔야 됩니다, 녹방.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매뉴얼대로. 오씨, 맞나 이게? 요즘 왜 이렇게 이런 게 헷갈리냐? 이게 맞지? 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검정 달아주시고, 요렇게. 또 시청자 한 분이 말 나오자마자 또 주무시러 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애청자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우리 방송이 위태로워집니다. 시청자 한분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방송이. 어? 자, 이렇게 하셔서 됐고요. 그리고 위쪽에 또 2x3, 2x4 시리즈를 또 깔아주시고요. 요래. 2x4. 그리고 또 2x4. 그리고 2x3. 여기 2x3 어디 갔냐? 2x3가 어디 갔노, 이거? 여기 있네. 미리 안 꺼내놨네요. 이것도 가운데 올려주시고. 2x3도 슬쩍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x2 타일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플랩이 처리됐습니다. 플랩을, 만든 플랩을, 이제, 아래쪽, 윗날개인가? 지금 매뉴얼 보시면 윗날개죠, 이게. 윗날개에다가, 꽂아줍시다. 윗날개에서, 우리 왼쪽 부분, 슬쩍슬쩍, 꽂아주세요. 이리와, 우리, 이리와. 이렇게, 개, 강아지처럼 이렇게, 턱을 긁어주면, 우리 플랩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이고, 착하다, 우리 플랩. 말을 잘 듣네요. 자, 60번 가셔서 또 계속해서 플랩 만들어줍시다. 네, 말씀드렸듯이 다소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반복잼. 반복잼이라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좀 참아보세요,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노 페인, 노 게인. 요래.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부품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가셔서 꽂아주시고, 또 바깥쪽에 우리 검정색을 꽂아줍시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2x4. 그리고 또 2x4. 그리고 2x3. 또 잘못 꽂았네. 이쪽이라니까. 응? 그치? 자, 이렇게 해서 2x3까지 꽂아주시고요. 위에 2x2 타일을 올리시면 되죠. 요렇게. 요런 느낌.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위쪽 날개 플랩을 처리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우리 오른쪽에다가 플랩을 달아줍시다. 요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플랩. 자, 이제 아랫날개에 플랩을 만들어 줍시다. 뭐 거의 방식은 거의 동일하고요. 요렇게. 그리고 또 이거 2x4. 그리고 올리시고. 맞나 이게? 맞지? 가시고, 타일 올려주시고, 타일 올려주시고, 2x4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2x4. 그리고 대망의
라운드 꽂았네? 그쵸? 정신이 없네.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딱히 그 2x3를 올리지 않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우리 2x2 타일을 올려주십니다. 됐죠? 아, 한 분이, 시청자 한 분이 인터넷에 요 제품 사려고 소빗 카멜 치니까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저걸로 저렇게 치시면 안 되고 소피스 카멜로 치셔야 되나? 소피스 카멜. 예. 소피스. 국내 말로는 거의 소피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은 10226 으로 넘버링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굳이 찾으시지 마시고 제품 품번으로 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또 플랩 하나가 완성되었죠. 요 플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날개죠. 왼쪽 아랫 날개, 왼쪽 아랫 날개 플랩이죠. 마찬가지로 꽂아주시고, 아이고 좋다 플랩, 이렇게 또 쏟아 넣어주시고, 또 이제 다음 플랩 갑시다. 시나브로 가는거죠. 시나브로. 예, 한땀 한땀 수공예네요. 진정한 수공예. 예.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 라운드 부품을 한번더 꽂아주세요. 왠지 진짜로 움직일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진짜 그러면 좋겠다. 여기다 진짜 뭐 뭐지? 무게만 가벼우면 날개도 할 수 있을 텐데 몸통만 좀 가벼워도 어떻게든 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이 날개 이 프로파일만 좀 잘 깎으면, 날개 형상만 잘 깎고 하면은 몰라 날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하면. 근데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 힘들겠죠. 몰라 또 엔진 자체를 정말 강력한 걸 쓰면 또 모르겠네요.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지만. 자꾸 더 얘기하면 RC 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 완전 캐 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시고 2x2 마찬가지로 올려주시면 자 철거 되죠. 그리고 또 뒤집으셔서 또 1x1 검정색 브릭을 슬쩍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플랩을 우리 애너하임 일렉트리닉스에서 꽂아주십니다. 애너하임에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의 플랩을 꽂아주십니다. 좀 귀퉁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자 갑시다. 네 됐습니다. 또 써듬어 주시고요. 오, 또 방송에도 아시하는 분이 계셨어? 이럴 수가. 함부로 더 말했다간 큰일 날 뻔했군요. 그리고 이제 이제 플랩이 다 연결됐어요. 플랩은 다 연결됐고, 저번에 그 우리 뒷부분 이 방송을 계속 보신 우리 착한 어린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우리 수평꼬리 날개가 이게 꺾이는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계속 꺾여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했는데 그게 바로 매뉴얼 제일 뒷부분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매뉴얼쯤에 그 답이 나오죠. 답이란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아이고 조종석에서 드로이드가 퉁 하고 떨어졌네요. 불쌍한 드로이드. 좀 이따 다시 태워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꼬리 날개가 접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이 꼬리 날개를 이 고무줄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겨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고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똑같이 반대 방향에 그 고무줄을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게 근데 매뉴얼 상에는 잘 안 보여. 사실 매뉴얼에서 이게 미리 꺾일 수 있다는 걸 좀 잘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마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구글링을 좀 하니까 나처럼 이게 꼬리 날개가 꺾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레고 자체에 좀 피드백이 들어가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이제 뭐 이제 곧 단종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이. 아 잠시만, 아래 플랩 같은 경우에는 이걸 3개를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네.
쪽에는 세 개를 붙여가지고 고무줄을 걸 수 있는 위치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링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래서 걸어주시면 요렇게. 그리고 요긴 또 반대로 지금 이쪽만 걸리니까 또 이제 반대편으로 꺾이게 되죠. 그죠?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반대편으로 또 고무줄을 아마 당겨줄 거야. 그럼 또 이제 펼쳐질 겁니다. 예. 그 부분 뭐 고려하셔서 딱히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반대편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부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지금 여기 있죠? 여기도 처리하도록 합시다. 반대편 우리 플랫 또 처리해 주도록 합시다.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고무줄 하얀 고무줄로 또 걸어주세요. 어이쿠 요래요래 됐죠? 요래요래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모두 이제 고무줄 처리를 처리를 한 것 같고요. 이제는 뭘 할까요? 아마 이제 로프 정리를 좀 할 것 같은데, 네, 다시 뒤집으셔서 로프 정리를 좀 합시다. 로프 정리를 좀 합시다. 이 큰 제품을 하다 보니까 은연 중에 그 뭐랄까 다시 작은 제품이 그리워. 이 캠에 쫙 들어오는 그 작은 아기자기함이 그리워집니다. 이 너무 큰 것 같아. 너무 큰 것 같아요. 방송하기에 너무 커요. 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또 방송에서 아무래도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 끈이 있는데, 끈이 요렇게 가셔서 한번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쪽에 하나 핀이 있죠? 여기 핀이 있죠? 작은 핀이 있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시고 한번 또 맞아 돌리셔서 결국에는 이 플랩 뒤쪽에 있는 검정색 단추가 있죠? 이 검정색 단추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게 끈이 끈이 이렇게 좀 당겨져서 플랩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살짝 이거 돌려주시면 이 장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을 좀 더 팽팽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쫙 돌려주시면 좀 다소 조정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한 분이 조작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네, 조작 가능합니다. 그 안쪽에 조정색 코핏에 보면 레버가 있죠. 그걸 통해서 플랩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연결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돌려주시고요. 잘 안 보이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갔다가 돌리시고 다시 돌리셔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죠. 얘는 또 왜 장력이 세냐? 아, 이걸 위로 올려야 되는구나. 이게 알겠어. 뭔지 알겠어. 이게 보니까 레고가 멍청하지 않아. 이게 이렇게 돌려서 조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를 위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를 위에다 올려주시면 끈이 조금 돌아가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길이가 맞춰집니다. 자동적으로 이걸 위로 올리면 돼요. 위로 올리면 길이가 맞춰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도 좀 더 뭐 보자르다 싶으면 살짝 뭐 꺾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딱 맞네요. 거의 딱 맞네. 딱 맞고 이거를 이제 또 한번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끈을 한번 떴습니다. 끈을 한번 더 써주시고요. 끈을 한번 더 써주시는데 그 끈은 어떻게 쓰시냐면 보시다시피 요 위쪽 플랩이 이미 가동이 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를 종속시키는 거죠. 이거랑 이거를 연결시키게 되면 이제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아우 똑똑한 우리 레고. 레고는 똑똑해요. 우리 반다이만큼이나 칼 같은 조립성. 대충 설계하지 않았어 정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네,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플랩이 이제 이쯤 되면 플랩이 가동되는 걸 좀 봐야지 이때까지 조립한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플랩이 양쪽에 다 보이도록 해주시면 스크린을 끄고요. 끄고 보여드리자면 보시면 오 쉣 왜 안 움직이냐? 이렇게 보이시죠? 내려갔죠? 이게 레버를 왼쪽으로 꺾었어. 왼쪽으로 꺾으면 이게 내려가고요. 오른쪽으로 꺾어볼게요. 예, 보이시죠? 올라갔죠 이게? 내려갔죠? 반대편으로 이걸 왼쪽으로 하면은 이건 올라가고 이건 내려가죠. 그래서 기류가 이게 이렇게 타고 이쪽은 기류가 떨어지면서 빙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는 거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아무튼 이걸로 방향 플랩으로 기체를 조절하는 거죠. 아 나 비행 시뮬레이션도 되게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게 헷갈리냐? 스틱으로 되게 많이 했는데 스틱 방향에 따라서 이 비행기 회전이 어디로 되는지가 헷갈린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지? 맞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걸 왼쪽으로 꺾게 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꺾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되게 되고요. 뒤쪽 꼬리 날개 보십시다. 꼬리 날개도 보시면 이제 이걸 레버를 당길 수가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당기는 거죠. 이쪽으로 당기면 레버가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비행기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당기게 되면 반대로 이제 밀어버리면 꼬리 날개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많이 내려가야 될 텐데 그래 잘 안 내려가네. 예, 올라가는 것만 잘 되네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예, 가동되죠. 가동된 의미를 둡시다 여러분. 자 요렇게 네, 다소 아까 이쪽에는 부품을 좀 잘못 꽂았네요. 아무튼 뭐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가동 단호하고요. 꼬리 나기도 마찬가지로 예, 올렸다 내렸다가 똑같이 됩니다. 예. 다소 이게 좀 밑으로 완전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이게 조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잘 움직이네요. 잘 움직여. 잘했어 우리 서비카맨.